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월터 미베인 미시간 정치학 및 통계학 교수의 2차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2020년 한국의 국회 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변칙과 선거 부정입니다. 여기서 어노멜리티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는 그냥 비정상보다 훨씬 더 강한 변칙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이란 뜻도 함께 표현했습니다. 모든 추정치 및 테스트 선거 데이터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변칙 현상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부터 보고서가 시작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와시대 대학교의 정치학부에 재임하고 있는 정훈 교수의 논문 정리에 바탕을 두고 2차 보고서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보고서에는 그동안 서울대 박원호 교수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베인 교수는 보다 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통계 분석 결과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런 통계 테스트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결론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선거 부정 의혹은 재확인되었고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The suspicious picture is reinforced.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의혹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미시간 대학교의 미베인 교수의 4.15 총선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부터는 종합적인 그런 결론 가운데서도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 통계적 테스트를 실행해 본 결과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통계적 이상 수치 혹은 변칙 수치 등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혹은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행위 등에 의해 설명되기에는 그 수치가 지나치게 벗어나 있다. 그 수치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기에는 지나치게 벗어나 있다는 것이 미베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가측 오차, 인위적인 오차, 사람이 만든 오차, 조작 값이 너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하게 발생한 오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차라고 이야기할 때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측 오차, 체계적 오차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불 가측 오차, 랜덤 오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는 체계적 오차, 인위적인 오차, 가측 오차가 지나치게 컸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21대 총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이번 2020년 국회 선거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strongly suggest입니다. 강하게 제기된다. 논문의 1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베인 교수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엑셀 작업이나 분포도 히스토그램 같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총선이 결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누구든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료 통계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이것은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세세손손 2020 사이로 총선에서 행해진 그런 불법적인 일이 아마도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일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 이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하 통계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선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피니티 d 에비던스입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그런 분석 결과는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의혹을 강하게 이렇게 제안하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해야 될 근거가 충분히 있고 또한 이 일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다 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통계적 테스트를 수행했고 기존에 공개한 보고서를 개선한 것이다. 그, 그 결과 통계 모형의 추산치와 테스트의 결과 모두가 이번 21대 총선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조작된 l 니 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사기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조작되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 보고서에 사용된 선거부정탐지통계모형은 이번에 실시된 21대 총선의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부정투표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증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계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선거부정과 혹은 부정투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제조된 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권 및 무효포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준 행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훔친 표입니다.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이두 가지 일이 모두 다 미베인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부정투표의 유행에 속합니다. 그두 가지가 모두 이번 선거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미뱅 교수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핵심 포인트는 중요한 점은 통계 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 부정이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99.99%란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100%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모형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정적 증거가 될수 없다. 그러나 정말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 부정이 발생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결과를 종합하면 미베인 교수는 확률로 말하면 99% 이상 사이로 총선해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